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주님이 하셨네. 내게로 오셨네. 나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드시 말씀하셨네.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너의 목마른 것 다 채우리라. 나 주의 사랑을 알 수 없지만 나는 확실히 주님을 믿네. 날 위한 그 사랑 영광 버리고 죄인 날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리사 내게 자유 주셨네. 주 말씀하셨네.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나의 목마른 것 다 채우리라. 너 방황할 때에 흘린 그 눈물 위에 내가 죽었노라. 내가 죽었노라. 우리에게 하신 다 외우시죠.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 시도가
자,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잘못 알았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당신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몸으로, 결국 끝에 가서는 유전자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계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grieve, 한탄하사, 그렇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한탄하사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렇죠? 조금 여기서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함이니라. 한탄이 그냥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grieving이라고 그랬습니다. grieving.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grieve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됐냐를 한번 조사를 잠깐 해봤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54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 자, 여기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뭐예요? 지으신 자는, 예, 지으신 자. 차, 하나님은 그 당신을 지으신 자로서, 그렇죠? 창조주로서. 저 지으신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면은 끝납니다. 그렇죠? 지으신 자는 네 뭐예요? 남편이시라. 차,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우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뭐예요? 지으신 자. 지으신 자입니다. 그러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뭐예요? 근심하는. 이제 여기 grieving, 여기는 근심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이렇게 조금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한탄하는 그래야 될 텐데 근심하는 그랬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잠깐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For the Lord has called you.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를 향해 부르짖으신다. 어떻게? Like a woman. 그 어떤 여자가 forsaken and forsaken이 뭐냐면 버림받은 이 말입니다.
남자가 버리고 간 그런 여자처럼 뭐예요?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하나님은 항상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버림을 받으시는 입장에 있습니다. 참 이건 그 이사야서가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 이사야서는 너무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이사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런 표현을 이사야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버림받은 뭐예요? 여자가 그 버린 자기를 버리고 간 애인을 뭐예요? 그리워하며 부르듯이 그렇게 부른다. 참 요새는 버리면은 불러요. 아, woman forsaken and 뭐예요? grieved. 이게 근심이라고 번역했으니 얼마나 잘못 번역된 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브란 말을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구약 성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grieve in spirit. Like a youthful wife. 그 아주 젊은 아내가 when you are refused. 젊은 아내가 뭐예요?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부당했을 때. 그때 부르는 부르짖음. 같이 너를 돌아오라고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 그 마음이 바로 그리워하며 슬퍼하신다. 그 다음에 왜 이러지? 왜 자꾸 꺼지지 이게? 최대 절전 모드로 돼 있나? 양호야 여기 와서 좀 고쳐달라. 다 꺼져버려. 최대 절전 모드로. 아,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10절. 이렇게. 이사야서 63장 10절. 10절 가시면은. 9절부터 보기로 하죠. 계약 한글로 해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뭐요? 반역하여.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시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뭐예요? 성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케 그리브입니다. 성령을 그리브하지 말라. 그리브시키지 뭐예요? 말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잠깐 보면은 항상 켜기 해라. 아, 그래서 but they rebelled. 뭐예요? rebelled. they rebelled. 반항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항했다. 그리고 뭐예요? grieve 시켰다. grieve 시켰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림을 어떻게 해요?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마치 여자가 뭐요? 버림을 받은 것처럼 그리워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사야의 표현이 참이 그렇죠? 상당히 이사야서를 공부를 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Grieved his Holy Spirit. He turned, so he turned.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은혜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then they will look on me whom they pierced. 그렇게 내가 은혜를 부어주면 이 말입니다. 부어주면 한국말로 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리니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뭐요?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뭐요? 여기는 애통하기를 이게 이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독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그리브란 말 거기서 씁니다. 여기 잠깐 그렇게 하면은 then they will look on me whom they pierced. 예수님을 우리가 찔러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 찔른 자를 찔른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They will mourn for him. As one mourns for his only son, and grieve, 그렇죠? Grieve for him as one grieves for firstborn. 장남이 죽었을 때, 첫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었을 때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리워하리라.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리라. 이제 그리운 말.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그리브란 말이 그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한탄이라고 번역하면 뭐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예. 맨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마가복음 이건 뭐 하던 때냐 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자꾸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거기에 반대하면서 말씀을 일으키고 있는 그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to do good or to do evil 악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은 항상 뭐요? 행동하는 안식일입니다. 아시겠어요? do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행동을 하느냐 선을 선한 행동을 하느냐 뭐요? 악한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안식일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쉼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인간이 언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선을 행할 때 쉼이 있다 이거죠. 선을 행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행해놓고는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그 속에 쉼이 있다. 이거를 이 좋은 뜻을 유대인들은 그냥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쉼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 그 문제점입니다. 자, 여기 이제 3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는 저희의 마음을 뭐예요? 마음의 완악함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근심이 그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의 완악함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리워한단 말이요? 그렇죠. 완악해진 사람들을 그리워한다 말이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말을 근데 그 그리브라는 뜻을 잘 이해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근심하사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해 못하고 읽으면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사라고 번역하는 쪽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렇죠? 예, 상대적 사랑 속에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절대적인 사랑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워한다고 해야 돼요. 그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뻔 떠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병자가 있는데 안식일에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논란을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절대적인 사랑을 뭐예요? 모르는 상대적인 사랑 속에서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떠나버린 사람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워하사 이렇게 되면 복음이 복음다워지죠. 그렇죠? 그런데 근심하자 이렇게 되면 막 오히려 복음이 좀 그럽니다. 거기다가 뭐가정 나와요? 노하심을. 이러면 그건 절대적인 사랑일 수 없죠. 그렇죠? 예. 완악해졌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를 거 뭐예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하심, 이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 못지않게 노하심이 뭐하고 함께 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브하고 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은 어떤 상태가 노하심입니까? 그렇죠. 그리브하는 것이 노하심입니다. 네. 사랑을 주고 싶은데 거절해버렸고 함께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고 그 상태에 절대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분노, 노하심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면은 그 떠난 자식들은 뭐요? 죽어가고 있어.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노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이거는 계시록 공부할 때 제가 좀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대표적인 거를 하나를 한번 볼까요? 이 히브리어로 분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하다 할 때는요 히브리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long suffering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forbearing입니다. forbear 참는다 이거죠. forbear 그것이 분노입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고 사랑은 뭐요? 변하지 않고 뭘 참는 거요? 사랑 주는 걸 참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말 잘 듣고 착하면은 사랑 주고 싶을 때 뭐예요? 싹 삽주면 하나님 뭐예요? 행복하는데, 행복하신데. 아, 얘들은 사랑을 뭐 주려고 그래도 뭐예요? 안 받으니까 강제로 줄 수가 없어서 주는 것을 참는다 이 말입니다. 때려 죽이는 것을 참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 주는 것이 가장 기쁘신 행복하신 분이 사랑 주는 것을 참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리빙 하면서 어떻게 해요? 노하심으로 하는 말이 짝이 돼야 안 돼요? 짝이 되죠. 예. 그리빙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노하시지. 그렇잖아요. 왜? 줄 수가 없으니까.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Forbearing,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프라 그런대요. 분노를 아프.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콧구멍이라는 뜻이 있어. 콧구멍. 왜? 주고 싶은 걸 참으면은 콧구멍이 어떻게 돼요? 벌렁벌렁해지. 숨을 어떻게 해요? 말하신다. 그런 뜻. 콧구멍이 작아서 못 참지. 그래서 그 콧구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뭐예요? 콧구멍에서 뭐예요? 콧구멍 얘기가 답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겁니다. 노하신 것은 죽이기 위하여 노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아, 그 다음에 잠깐 봅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당자를 보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빙 하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야. 애통하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여기 에스겔서 20장 34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뭐요? 편팔로 무엇을 쏟아?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뭐요? 다스리지라. 지금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어. 왜? 바벨론에 포로가 들어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어떻게 해내겠다? 구원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쏟아서? 분노를 쏟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무엇으로 한다? 분노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노는 그 사랑의 뭐예요? 아주 그냥 그동안 사랑 주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막 주지 못한 사랑이 막 꽉 차서 막 속이 어떻게 해요? 터질 것 같은 상태. 그래서 그 호세아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뭐예요?
돌아서 호세아서 유명한 호세아서 11장 한번 보고 갑시다. 호세아서 11장 자 에브라임이요. 여기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드마 그 다음에 뭐예요? 스보임 이랬던 아주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딪힌 사람들이요. 내가 어찌 아드마 같이 어떻게 해요? 놓겠느냐? 하도 놔라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이 뭐예요? 놨어. 그래서 죽어버렸어. 떠나가버렸어. 그러면서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어떻게 해요?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내가 아드마를 놓은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해요? 놓겠느냐? 내가 어찌 스보임을 내가 옛날에 놓아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놓아주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예요? 불붙듯 하도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분노다.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분노다. 이제 분노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하고 우리 분노.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데 없어요? 뭐 그 유명한 요것만 보고 끝나죠. 그렇죠?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뭐예요? 무엇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악을 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내 사랑한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이 주지 못한 뭐요? 확 차있는 사랑 거기에 맡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숯불은 막 여러분 이미 공부한 거니까. 예? 10장 3절. 예? 로마서 10장 3절. 10장 3절?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우리 그리빙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창세기 6장 끝으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냐.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하는 것은 무엇을 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본 사람. 언제 봤어요? 언제 봤어요? 이때 봤어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6장 8절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뭐요? 은혜를 찾았더라.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건 아니건 간에 죄인일지라도 주의 눈에서 뭐요? 은혜를 찾은 사람이 의인이다. 아시겠어요? 은혜를 찾은 사람. 절대적 사랑을 받아 뭐예요? 드린 것이 바로 의다 그런 거죠. 계속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여기서 주께서 너와 내 온 집안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서 세대에서 내 앞으로 어려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롭다는 말 조심하세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성경 전체가 거꾸로 돼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훌륭해서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다. 맞죠. 주께서 가만있죠. 물이 터지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렇죠? 18절, 7장 18절이죠? 근데 그게 왜 그냥 지나갔지? 11절? 노아의 생이 600세 되는 그 달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어떻게 해요?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해요? 합쳤다. 그 다음에 8장 봅시다. 그래서 기품의 샘들도 어떻게 해요? 다치고 하늘의 창들도 다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을 맞아 쭉 내려가서 쭉 가서 여기 보시면 노아가 이제 맨 처음에 뭐 했습니까?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뭐요? 죽이지 아니하리라. 꼭 하나님이 죽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좋은 사랑의 말도 이게 사랑의 능동적 표현법을 잊어버리고 읽으면 뭐예요? 또 무서워져 버리고 이제 안 죽인다 내일 때까지는 뭐예요? 죽였는데 속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능동적으로 책임지신다. 사랑은 능동적이다. 그렇죠?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책임을 지시는 것이다. 다음에 9장. 9장에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하루는 노아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농부가 되어 뭐예요? 포도원을 갖고 왔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해요? 취해버렸어. 분명히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취했습니다. 취해서 그의 장막 안에서 뭐예요? 벌거벗은지라. 취한 것까지도 좋았는데 뭐예요? 뭘 하려고 벌거벗어 버렸는지 그거를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뭐요? 말하였더니. 자, 샘과 야벳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도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함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증대케 하시며 셈의 장막에서 그하게 할 것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였더라. 참 과약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약한 얘기. 잘못은 누가 해놓고 자기가 한잔 먹고 어떻게 해요? 한잔 먹고 나가 떨어져 놓고서는 누가 저주를 받아요? 아들. 아들이 왜 저주를 받을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나안의 아비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뭐요? 보고 이 보고 해서 눈에 띈 건 할 수 없어. 그렇죠? 할 수 없어. 아버지의 무엇을 봐버렸어요? 실수, 약점, 문제점, 치부, 봤어. 문제는 뭐예요? 보긴 봤어. 보고 뭐예요? 밖으로나 두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말했어. 이 남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자꾸 말한다는 것. 밖으로 나가서 자꾸 말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샘과 야벳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 안 했죠. 말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말 안 하고 옷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덮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함은 이게 문제예요. 함은 보고 우리 아버지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선전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벌써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뭐가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비판 정신, 상대적 사랑의 정신입니다. 아시겠어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니야. 아버지한테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판단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것이 공의다 이 말입니다. 이 함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는 뭐예요?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주장했던 것이다. 함도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이 남은 자로 남아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국서 그 이 노아에 대한 그 뮤지컬 보는데 그게 홍수가 끝나고서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홍수가 끝나고 며칠 만에 40일을 홍수가 왔고 150일 만에 그렇죠? 전체 기간 150일이요. 그동안이 막 그 안에서 막 홍수 때는 오히려 나 좋았어.
근데 홍수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 함이 어떻게 해요? 절대적 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모든 문제를 절대적 사랑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이래가지고는 이 집안이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버린 것 같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함은 이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는 정당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주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저주가 뭐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노아라는 아버지가 그렇게 할 리가 뭐예요? 없습니다. 왜? 노아라는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요. 참, 이,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했겠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옛날에 못 읽어봤어. 그래서 이거를 잘 찾아봤더니, 야, 속 시원하게 써놨더라고요. 응? 자,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샘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보지도 뭐요? 하나 보지도 않아. 우리 사람들끼리 모이면 누구누가 어땠대 그럼 뭐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어땠대 세세히 다 뭐요?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뭐요? 더 이상 알고 싶지? 그 대신 알고 싶은 것보다는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해? 덮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 네. 그래서 옷을 들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쳐서 다 가서 덮어준다. 네. 이것이 절대적인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그렇죠? 네, 절대적인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이상구가 만약 그 약점이 다 드러났어.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생각합니다. 저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이 어떤 약점을 누가 어떻게 해요? 공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시겠어요? 예, 공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게 남양호가 될 수도 있고. 어제 얘기 들으니까 박정희 씨가 그랬대. 네. 박정희 씨가 그 기차를 그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다닐 때 시골 애들이 막 그 대통령 전용차 뭐 뻔하잖아요. 막 손 흔들고 막 그렇게 좋아했대. 그 박정희 씨가 어느 날 쟤들이 커서 나에게 돌을 던질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돌 던지지 마라. 그래서 그 근데 그거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거는 노아에게도 이런 아들이 뭐요? 결국 생겨서 이렇게 노아가 돌에 맞는 그렇죠? 왜? 그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할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과연 덮어주고 살고 있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덮어주면서 살고 있느냐. 내가 말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그래서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랬다고
상부가 말이야 이 상부가 이런 나쁜 놈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상부가 그래서 어떻게 그럴 텐데 예수님은 절대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두 분이서 어떻게 해요? 예? 무엇을 들고 오실까요? 예, 자기의 의의 옷, 피 묻은 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의의 옷을 들고 이상구한테 어떻게 올까요? 예, 뒷걸음질 쳐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로 오면 이상구가 뭐요? 막 너무 막 쑥스러워하고 막 너무 막 창피할까 봐 예, 안 보고 와서 어떻게 해요? 탁 덮어주고 난 뒤에 뭐라 그럴까요? 상구야, 네가 나의 절대적 사랑을 믿느냐? 그럼 상구가 예, 그러면 나는 의로우니라. 그럴 때 나는 의롭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예, 예. 참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 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한번 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실생활 속에서 한번 해보면은 그 아름다움을 느낀다. 예. 자, 덮어주자. 아, 덮어주자. 이렇게 하면. 함이 광주에 들어갔을 가기 전에요. 예. 아버지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침례를 받아도 떨어질 수 있죠. 언제든지 침례를 받아. 그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다가 절대적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건 뭐 침례 받으면 무효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 사랑을 인정했다가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경우에 따라서, 그 어떤 형편에 따라서 내가 절대적 사랑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뭐요? 계속 인정하다 너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바뀌는 거죠. 이 함의 상태는 우리 상태를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상태지. 지금 우리 누구나의 상태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뭐요? 받으리니입니다. 받으리니. 지금 가나안에게는 함에게는 이미 저주가 뭐요? 와 있습니다. 이 저주 속에서 계속 살면은 더 이상의 발전이 뭐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의 종이 될 수밖에 뭐요? 없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되라고 어떻게 해요? 선고하는 것이 뭐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Then Noah said, Cursed be Canaan. 아, 가나안은 뭐요? 예? 저주 아래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뭐요? 그 형제들에게 종이 되겠구나. 이것을 노아는 뭐요? 아,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타고 나서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그렇게 말하다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하 함은 절대적 사랑을 뭐요 더 이상 실천에 옮기지 않구나. 그렇다면은 이거 큰일이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와이프인이 엘렌 화이트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제가 이래서 공부할수록 엘렌 화이트 글은 더 좋아요. 노아의 예언은 자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일은 뭐예요? 즉 함이 형제들의 뭐예요? 종이 되리라고 한 예언은 이 말입니다. 노아의 예언은 독단 노아의 독단 아버지로서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죠? 차 그 엘렌 화이트는 아, 이 참, 이 참, 뭐예요. 이 절대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셈이나 야벳에 대한 총의 은명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셈은 잘 되고, 야벳도 어떻게 해요? 잘 되고, 함은 뭐예요?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예언이, 예언을 한 것이, 무슨, 함에 대한 어떤 뭐예요? 감정적인 어떤 선고도 아니요. 혹은 셈이나 야벳을 더 좋아해서 그렇게 복을 준다는 것도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게 부조와 선지자 118페이지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뭐요? 않았다. 뭐 우리는 예언을 탁 하면 노아 그러니까 함은 뭐요? 함은 종이 뭐요? 될 것이다. 이놈의 새끼. 내 말대로 안 되나 봐라. 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운명을 고정시키는 것도 아니다. 고정시키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항상 더 잘 될 수 있는 자유의지로서의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반드시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 들어있다. 참 멋지죠.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가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뭐요? 보여주었다. 그런 식으로 그 품성으로 계속 살아가면은 샘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공할 것이고 함처럼 그러한 개발된 품성으로 계속 살아가면은 결과가 뭐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지. 아, 함이란 놈은 나쁜 놈이구나. 나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멋있죠, 그렇죠? 예, 네. 참 이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예, 네. 다 우리는 성경을 뭐요? 무슨 권위적으로 해석한다. 나쁜 놈.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심지어 한국 성경을 뭐라 그랬어? 종이 되기를 뭐요? 원하노라로 써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전혀 그 성경 해석 자체가 무슨 모르고 한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잠깐 보여드릴까요? 종이 되기를 뭐요? 원하노라. 아, 이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절대적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틀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낼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못 찾아낸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절대적인 사랑을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지. 그 정도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저 같은 사람이 집어내줘서 아는 그 가지고는 뭐예요? 곤란하다고. 그래서 뭐 틀린 말이 있으면 아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거짓이다 하는 걸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원하노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 뭐라 그러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예상과 목적을 발표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 밑에, 그렇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 후손들이 자란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뭐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죠. 참, 참 통쾌한 해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여러분, 노아가 정말 막 그랬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도 이거를 읽어보고, 아, 이거 이래서는 뭐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해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읽어 드릴 거는, 엘렌 화이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홍수 전에, 이거는 구조선지자 102페이지입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사단의 파괴로부터 피하도록 회개시키기 위하여 노아를 그들에게 뭐요? 보내셨다. 어디에 들어오도록? 방주에 들어오도록. 예. 그러니까 누구의 파괴? 사단의 파괴. 예.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사단의 파괴로부터 어떻게 해요?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하도록 회개시키기 위하여 노아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내어 방주로 들어오라고 권유했다. 참 좋은 말들이죠, 그렇죠? 심각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노아 홍수는 사단의 파괴라는, 사단의 파괴지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은 뭐야? 파괴지. 창조의 파괴지. 사단의 창조를 거부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지. 그렇죠?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탑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바벨탑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12장. 아브라함을 좀 공부합시다. 우리. 네. 네. 참 이 아브라함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야 굉장해요. 응? 네.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 시대까지 쭉 그 이제 노아 시대를 거쳐 지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 그 다음에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딸 낳고 쫙 나오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어. 한 사람도 하나님 몰라.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뭐밖에 몰라요? 상대적 사람밖에 몰라. 창조를 몰라, 창조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뭘 보여주신 겁니까? 창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말아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 우상 가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에 빠져서도 제일 뭐요? 깊이 빠져있는 사람. 그러나 또 한편 우상의 실체도 어떻게 해요? 잘 알아. 뭐 사람들이 절에 샀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요? 나무 찍어다가 깎아서 맺는 거에 불과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우상 만들어서 아버지가 파는 걸 보고, 이야, 이 신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왜 이 앞에서 절하냐? 응? 여러분, 우상 숭배 정신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응? 우상 숭배 정신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우상 숭배 정신도 결국은 창조주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창조주를 부인하니까, 부인하니까 어떤 뭐예요? 신들의 종류가 많아져. 그렇죠? 어.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돼. 되니까 자연히 지식, 그렇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최고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 뭘 판단해 줘야 돼? 절대적 사랑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박사님 이런 거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원론이 생기면서 우상 숭배성 정신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 이원론적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서로서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서로서로 관계가 없어. 그래서 다 뭐예요? 영원성을 띈 뭐예요? 혼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좀 약한 놈은 높은 놈을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훌륭한 개체를 더 덜 훌륭한 개체가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된다. 그런 원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절대적 사랑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섬기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무슨 섬겨야 할 대상이 뭐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섬김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행복하고 그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섬기는 거지. 막 높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정신은 그건 원래부터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러나 창조주, 절대적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절대적 사랑을 부인하게 되면은 그건 자연히 뭐예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위계 질서가 그렇게 잡히도록. 그래서 박사님, 아까 그 함 얘기에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 노아의 그 예언 때문에 그 흑인들이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예언을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 자체도 뭐 아 그렇지. 그것도 틀린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함의 사상을 계속적으로 돼. 그거를 유지한 거요. 유지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지금 누구에게 종노릇 하고 있어?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어. 그 사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으로부터 자유하려면은 뭐만 선택하면 돼? 창조를 깨달으면 돼. 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를 이래서 창조하셨, 뭐요? 꺼나 할 땐 우린 사단에서 자유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 사단이 그 백인들을 저거해서 그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흑인들을 저기 그 그렇지 그렇게 하게 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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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이지 물론이지 그럼 그러니까 봐라 성경의 노아가 뭐요? 노아가 정해준 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상대적 사랑의 책으로 사단이 성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변질시키고 오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미국 같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도 어떻게 예, 노예를 잡아와서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을 한번 지금까지 강의 들은 거를 이용해서 이 말의 정의를 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 지금 아브라함은 야 이거는 뭐요? 아니야 하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아 이게 진리냐? 너희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며? 어? 이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 친척 너희 그 이게 이거냐? 이게 다냐? 일단 뭐요? 아닌 거요. 아닌 거를 인정한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아닌 거라면 일단 떠나라. 결국은 뭐가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닌 거다. 그것은 결국은 조건부 사랑, 그렇죠? 뭘 많이 갖다 바치면 그 우상 귀신들은 뭐예요? 복을 주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대적 사랑, 그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은 잘 모릅니다. 일단 아니니까 뭐요? 떠나라. 이야, 이거 아닌 것을 일단 떠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닌 것을.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될지라. 라고 말하는 뜻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창조주를 뭐예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절대적 사랑을 뭐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절대적 사랑이야말로 너에게 뭐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절대적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뿌려주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입니다. 예. 아,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요? 저주하리니. 자, 내가 저주하리니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뭐예요? 무슨 표현? 사랑의 예, 능동적 표현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네가 깨달은 절대적 사랑을 네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들이 그걸 배우고 어떻게요? 아, 그렇군요. 할 때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수 뭐요? 있고 이 말입니다. 왜? 그때는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요? 받고 싶어.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뭐요? 깨닫고 싶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더 깊이 깨닫게 해줄 수 있고 이 말이죠. 줄 수 있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한다는 말은 야 인마 무슨 미친 소리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그럼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뭐 무조건 참고 무조건 그렇단 말이야? 웃기지 마라 하는 놈은 그건 누굴 선택한 겁니까? 사단을 선택한 거. 저주를 선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저주를 선택했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저주를 뭐요? 내리리라. 예. 자기가 뭐요? 책임지는 모든 책임을 지시는 능동적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더 사랑을 많이 어떻게 해요? 많이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사실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막 이래버리면 이제 쉽게 쓰면 막 이런 거죠. 쉽게 쓰면 우리식으로 쓰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사단이 그를 뭐요? 저주하리니.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저주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뭐요? 아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기록할 수가 뭐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너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나는 그들을 뭐요?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능동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는 새로 떠올랐는데. 예, 예, 새로 떠올랐는데. 예,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얘기인데. 예, 예. 그래서 이 강의를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게 이게 복이요, 복. 뭐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는 어쩌겠어. 그 사람이 진지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야, 맞네요, 정말. 네, 그런 설명, 이런 설명은 제가 오늘 처음 합니다. 계시록에다 끼워 넣어야 되겠는데, 그렇죠? 다시 한 번.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요. 뭐, 이건 당연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 뭐, 당연히 뭐, 왜? 절대적인 사랑을 더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더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찌찌찌고 성령을 더 내리셔서 더 깊이 체험하도록, 또 체험하도록. 그래서, 이야, 이 시크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 뭐 돈 많이 벌게 하는 그게 아니다. 복을. 우리 이은숙 씨 오빠 되거든요. 보면 요새 복을 뭐예요? 하나님 복을 확 내리고 계셨죠. 눈에 보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진짜 축하. 내가 그 두 부부가 복을 지금 확 받고 있어. 아시겠어요?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살았던가.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게 복이요. 그렇죠? 더 알고 싶고 이제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 다 뭐요? 바꾸고 싶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애들을 키우고 싶고 이런 게 복이에요. 변하고 싶은 그 욕망. 아시겠어요?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그렇게 뭐예요? 행복한 거. 보여요. 벌써 얼굴 표정에도 편안함이 보이는 거죠. 그래요. 우리 사모님께서도 더 뭐예요? 편안해지실 거거든요. 그렇죠. 참, 제가 정말 그 면에서 좀 신입니다. 지난 59개 오셔가지고, 이제 방향이 어떻게 해요? 방향 설정이 탁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럼 뭐 이건 당연하죠, 그렇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예요? 얘는 사실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하실 수도 없어요. 그건 사랑의 원칙이 아니야. 절대적인 사랑의 원칙이 아니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창조주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는 것은 그들의 저주, 그것이 죄 아닙니까? 그렇죠? 죄의 대가를 누가? 하나님이 치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사단이 뭐요? 사단에게 속은 자니 사단이 결국 그들을 뭐요? 저주하겠고. 그렇게 쓰면 하나님은 나는 그런 너를 저주하는 놈하고 나는 뭐요?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록했을 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사단이 뭐요? 더 저주를 내리겠고 라고 쓴다면은 나는 너희들하고는 뭐요? 관계없이 하여튼 사단한테 사단 죽이면 죽고 너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저주한 그 저주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내가 저주했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죄 책임을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감당하신 모든 책임을 지시는 절대적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야만 당신이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셔야만 뭐예요? 한다 이거죠. 아, 그 좋네요. 제가 이걸 얘기하기 그냥 뭐 능동적 표현을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막 찐찐찍하네.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뭐예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함은 노아 아버지로 인하여 뭐예요? 복을 일단 뭐예요?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어. 끝에 가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단에게 함이 속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아버지의 뭐요? 실수를 탁 보고서는 그래 우리 아버지는 틀렸어.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절대적 사랑이 가지고 될까? 아닐 텐데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방에 탁 들어갔는데 뭐요? 아버지가 이러고 있으니까 역시 뭐요? 아니야. 아버지 말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순간에 탁 돌아가 버리면. 그래서 나와서 뭐요? 정죄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약점을 탁 말하는 거죠. 그 순간은 완전히 절대적 사랑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린 순간이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뭐요? 75세. 이야, 힘냅시다. 예. 예. 지금부터 뉴스타트야. 그렇죠? 아브라함은 75세 뉴스타트를 어떻게 해요? 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여러분, 우리 서장로님도 어떻게 해요? 뉴 스타트를 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되게 뉴 스타트. 우리 한국 생명운동 본부를 어떻게 해요? 발 벗고 어떻게 해요? 예, 와서 실질적으로 뛰어들어서 일하시면서 도와주시기로 뭐예요? 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아이고 뭐 나이도 먹고 뭐래 이래. 자 뭐 이제 성경적 근거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진짜 뉴스타트인데 그렇죠? 아브라함의 뉴스타트.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자, 그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이제 사단과 하나님의 투쟁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대하시라. 다음 호에 계속. 주님, 참 노아도 실수합니다. 정말 그 실수한 순간 자기의 아들 하나가 절대적 사랑 그거를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므로 절대적 사랑은 필요 없다. 상대적 사랑이라야 된다 라고 결심해버렸습니다. 주님,
참 이 세상은 이 이원론적인 구조로 완전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러한 이원론의 바벨론을 참으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 사랑을 수십 번 되뇌고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절대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6시에 식사하시고 7시 반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내 비누로 뜨끈뜨끈한 거.